이 시간에는 스페인 이베리코 갈비살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염장을 만드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물은 제주도 삼다수입니다. 우리가 상수도 물은 결국에 가서 빗물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제주도 삼다수 물을 이용해서 염장을 하겠습니다. 제주도 삼다수 물을 약 반병 정도 이렇게 부어서 소금을 이용하여 염장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. 즉 염도를 맞추는 것입니다. 수저로 이렇게 하나, 둘, 세 스푼 정도를 넣고 식성에 따라서 후춧가루도 가볍게 넣겠습니다. 돼지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후춧가루도 가볍게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식초입니다. 식초를 가볍게 뿌려서 고기의 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초를 많이 말고 조금만 투입을 시켜서 수품으로 소금물을 먼저 완전 녹여야 됩니다. 이렇게 소금, 또 후춧가루, 식초 이렇게 잘 희석이 되고 소금이 충분히 녹게 되면 염도가 적당한지, 즉 간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입맛에는 아주 적당하게 잘 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소금의 양은 제각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분, 또 짜게 드시는 분, 이렇게 음식에 대한 취향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소금의 양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하게 양을 몇 그램을 넣는다 이런 기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기 취향에 맞게끔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고기는 이베리코 갈비살입니다. 스페인 산인데요. 고기를 넣어서 고기에 염도를 맞추는 것입니다. 아주 고기가 마블링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맛있게 보이는 그런 고기입니다. 이렇게 간이 잘 된 이베리코 갈비살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게 되면 흙물도 제거가 되고 염도가 잘 맞춰져서 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.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배추 김치를 배추를 먹는 거하고 배추를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먹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. 즉 배추 김치를 먹는 것과 그냥 배추를 먹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베리코 갈비살을 간을 해서 드시게 되면은 아주 맛있는 이베리코 갈비살을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갈비살을 이제 불판에 올려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이베리코 고기는 세계 4대 진미로서 스페인 원산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수입 돼지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베리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스페인은 우리 한반도에 비교해서 국토가 약 5.5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. 그 스페인에 이베리아 반도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이름을 따서 이베리코라는 그런 돼지 이름을 붙여서 사육되고 있는 하나의 돼지 브랜드입니다. 시간대별로 먹이는 사료도 제각각 달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옥수수 가루를 먹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된 돼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베리코 갈비살을 이렇게 잘 굽는 데 있어서 이 준비된 마늘도 이렇게 김치, 그렇게 김치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구우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 돼지고기 삼겹살은 갈비살과 같이 돼지고기 100kg 기준을 해서 삼겹살은 약 9kg 정도 나오고 이 갈비살은 약 3, 4kg 정도 나오는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베리코 갈비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